제1장 All you need is lambda. 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람다. 람다면 충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장의 제목이고 하스켈 프로그래밍인데 상당히 재미있죠. 그죠? 왜 재밌느냐니까 코딩 수업인데 하스켈이라는 코딩 수업인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람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채널 01. 그죠? All you need is a lambda. 그죠? 그리고 anything from almost nothing.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같이 한번 볼까요? 상당히 제목을 잘 뽑았어요. 그래서 anything from almost nothing. 뭐예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anything은 뭐예요? everything 같은 의미죠. 모든 것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만 있으면 충분하다. 람다가 무엇이냐? 람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의 제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도구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천천히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책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유 이걸 어떻게 다 읽고 내가 하지라고 지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본문들 안 읽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려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 예시를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시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문도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등 1년차라서 여기 있는 내용을 못 읽는다 하더라도 중등 2년차나 중등 3년차에 가서는 여기 있는 글들을 한국어 읽듯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또 별도의 강의도 제공을 합니다. 어떤 강의를 제공하고 있죠? 중등 1년차에 있는 EMC. 그죠? Mock a Mockingbird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중등 2년차에도 Mock a Mockingbird라고 하는 너무나 재미있는 책, 같은 책이죠. 같은 책을 중등 1년차와 중등 2년차 두 번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영어 필요한 영어 실력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되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설명하고 있는 예시들 있죠? 한국어로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만 듣고 따라와도 충분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코딩, 하스켈 개념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function f of 1 equal a 돼 있습니다. 그죠? f의 1이라고 하는 f라고 하는 function에 argument를 1을 넣었을 때 output이 a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헐 꺼져버린 이게 그러니까 한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네요. 이거로는 a라고 할 때 자 여기 있는 이것을 우리가 function이라고 하는데 function의 1이라고 하는 1이 뭐예요? 여기서 1은 요거는 요거 inp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를 뭐라고 하나요? 위에 있는 a 요것을 outpu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output 그리고 F를 뭐라고 하나요? F를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function 함수라고는 의미가 되겠죠. 이 수업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하스켈 수업은 우리 커리큘럼에 보면 여기 중등 1년차에 알지브라 있죠? 알지브라 2A, 알지브라 2B 두 개 있잖아요. 인터미디어 알지브라도 있고 여기 있는 수업과 상당히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알지브라 2A, 2B에서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 함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과목에서 다루니까 그죠? 그 과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알지브라 2A, 2B 그죠? 그 이전에 기초적인 과목도 있었죠? 뭐가 있나요? 알지브라 1C가 있었고 1B, 1A 있죠. 알지브라. 요거 마찬가지 여기 과목에서 펑션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논리에 대한 개념은 여기 논리학 과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을 또한 이 1과 2와 3 이것을 다른 말로는 파라미터 혹은 아규먼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풋을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뭐 사실 쓰이는 용도 의미는 좀 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다른 말로 리절트라고 얘기를 해요. 리절트라고. 그 펑션은 무엇인가? 펑션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이 먼저 펑션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What is a function이죠. 그죠? What is a function? 그죠? 펑션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어디서 했나요? 알지브라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죠? 알지브라. 알지브라. 우리 1, 2 있습니다. 초급 3년차부터 중급 과정까지 했으니까 거기서 펑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수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설명을 여기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이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펑션이 아닙니다. 왜 이것은 펑션이 아닐까요? 그죠? 펑션의 아규먼트가 1이고 요 1이 x가 되었고 1이 y가 되고 2가 z가 됐는데 아규먼트가 1인데 어떤 경우는 x가 되고 어떤 경우는 y가 되었죠. 이거는 펑션이 아닙니다. 왜 펑션이 아닌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이 수업을 중단하고 그죠? 중단하고 바로 초급 3년차 알지브라 그죠? 유튜브에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 공개하고 있어요. 알지브라 수업을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려울 게 전혀 없으니까 알지브라 수업 받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펑션이 아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었으면 다시 또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은 중학교 과정부터는 영어와 수학과 논리학이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과목, English, Mathematics, Coding, EM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만 없더라도 수업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영어가 안 되거나 수학이 안 되거나 코딩이 안 되거나 그 셋 중에 뭐라도 안 되면 안 됩니다. 다 되어야 돼요. 역시 단계별로 진행을 하니까 반드시 같이 수업을 따라 나와야 됩니다. 과목들을 참조하면서.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아규먼트가 1이고 2고 3인데 다 A입니다. 이거는 펑션입니까? 펑션이 아닙니까? 유효한 펑션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유효한 펑션이죠. 그죠? 그리고 또 펑션이 있네요. X를 받아서 X 플러스 1. 그죠? X를 받아서 X에다 1을 더해서 아웃풋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1을 넣으면 1 더하기 1에서 2가 되고 따라서 F over 1 equal 2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초급의 초급 3, 4년차 과정의 알지브라 수업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람다 텀 1.4입니다. 람다 텀이 무엇인지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